유압 계통이니까 수분을 잘 함유하죠. 도트3는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이 변했다. 표시가 나죠, 그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압이 되게 세요. 배력 장치를 견적이 몇 백 나오죠. 쌍숏이 나오잖아.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장치예요. 브레이크 오일은 이제 유압 계통이니까 어떤 액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옛날에는 도트3라는 걸 썼어요. 도트3는 DOT3가 알코올을 주 성분을 하는데, 알코올은 주로 수분을 잘 함유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도트4가 있어요, 도트4. 습도가 한 90도 이렇게 되는 여름 같은데 장마철에 한 컵씩 받아가지고 하룻밤을 세우면 도트3는 수분을 다 함유해가지고 허연해지고, 도트4는 수분을 잘 함유하지 않아요. 수분은 100도씨에 끓거든요. 브레이크 오일이 끓으면 베이퍼 락 현상, 벌브를 끓으면 기포가 생기니까 그가 나중에 이제 스펀지가 돼버려. 도트3는 수분을 잘 함유해서 잘 끓어버린다. 그러나 도트4는 수분 함유가 하기 어려워서 잘 끓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교환하실 때 되도록이면 도트4로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갈면 담력도 좋아지고 잘 끓지 않기 때문에 수명도 오래되고 수분에 의해서 브레이크 계통에 이제 녹 쓰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아, 녹도 방지할 수 있죠. 그렇죠. 수분이 들어가면 그만큼 녹이 잘 쓰러니까. 이제 수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새 오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 여기 수분 테스트예요? 네. 조금 따라가지고 파란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위에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파란 물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다 들어와서, 아, 이게 수분을 많이 하면 브레이크가 오래된 오일이라는 거죠. 수분이 많이 함유됐다는 거는 그만큼 브레이크가 오래됐다, 또 많이 변했다. 유리컵에 안 받아도 색상으로 보면 확연히 표시가 나죠, 그죠? 예, 새카매죠. 이렇게 무관심하게 타시면 안 돼. 왜냐면 브레이크는 생명이기 때문에. 골목에서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운행을 많이 한다든지 고속도로 같은데 그 급하게 밟았을 때 안 쓰면 그냥 오, 와, 총알이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 에휴. 아, 고기. 1리터 정도면 됩니다, 1리터. 이걸 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건 빼고 저 밑에 거는 못 뺀 거죠. 캘리퍼라든지 라인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이 남아 있잖아. 그걸 이제 다시 여기서 새 오일을 넣어서 밀어내 가지고 이쪽에다 에어를 연결해야 돼. 그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저리 들어가는 거죠. 차를 올리고 여기 이제 이것이 브레이크 에어 빼는 거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색상도 보이는데 그 호스가 오래돼서 잘 안 보이죠, 그죠?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살짝 보여. 쭉 하잖아요, 지금. 네.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쭉 가고 있는 거 보이죠? 예, 예. 이제 새 오일을 이제 넣어서 이제 밀어내기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하면 이제 ABS 펌프에 있는 오일부터 쫙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오, 엄청 빠르네. 여기는 앞쪽이라 네. 압이 되게 세요. 그래서 금방 빠져요. 또 한 가지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로 한 10km 정도 밟는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 10km만 가지고는 이 브레이크를 잡게 할 수가 없어요. 가솔린이나 LPG 차량 같은 거는 엔진의 진공을 이용해서 하이드로백이라는 배력 장치를 통해서 10km 밟으면 한 200km 정도를 만들어서 그 압을 바퀴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배력 장치가 있어요. 하이드로백을 바꾸세요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잘 듣는데 뭘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압차를 탁 받는 순간 보통 견적이 몇 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하이드로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야, 소 잃고 외양칸을 잃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딱 서서 0.1mm라도 안다면 씩 웃으면 이제 갈 수 있지만 타면 벌써 쌍숏이 나오잖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자동차들은 브레이크가 많이 성능이 됐지만 옛날 자동차들은 성능이 좀 약해서, 그래서 브레이크는 성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해.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백 여기 이쪽에.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 있는 상태 악셀을 놨을 때만 진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셀 밟으면 대기압이 돼버린다 이거. 엔진에서 발생한 블로우바이 가스를 여기서 바로 연결 했는데, 또 요 에어클리너도 여기도 있어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악셀 밟으면 여기에 속도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블로우 바이캐스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인텐시브 필러 이렇게 빨아보면 요렇게 다시 해야 됩니다. 하이드로백하고 요렇게. 인텐시브 필러가 뭔 뜻이냐면 증강하다. 요거를 흡기 에어클리너 또 호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 가속을 할 때는 진공이 없는데 가속할 때 진공을 더 여기다 저장하는. 디젤차 같은 것들은 진공 펌프를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장치가 필요 없어요. 가솔린이나 LPG 자동차만 이런 장치를 더 하면 하이드로백의 진공을 더 증강시키기 때문에 더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장치예요. 에쿠스 VI 5.0의 하이드로백입니다.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밟는 거죠. 밟으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세요.
그죠? 여기 여기. 아, 네네. 네, 요걸. 네. 요거를 마스터 실린더를 여기서 눌러주는 건데 여기가 진공이 들어가서 밟는 것을 가뿐하게 하는 거죠. 내가 10kg로 밟았는데 그 10kg를 가지고 마스터 실린더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10kg를 배력해서 한 200kg나 250kg 정도의 힘으로 밀어줘서 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게 훨씬 잘 됐죠.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에쿠스라든지 보면 에쿠스가 훨씬 용량이 크거든요. 옛날 성능이 안 좋은 자동차도 하이드로백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높이까지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계절을 약간만 하면 사용 가능하고 용량을 키우는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잘 가고 잘 서야 돼. 서는 것이 중요해요. 안 서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